전시장이 뭐 또 아까 전에 제가 체험한 정도 여기도 있고 엄청 큽니다. 저희는 지금 중금식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점심을 돼지곰탕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녁은 저희 베리가 와이프가 먹고 싶은 거 먹기로 했어요. 이 상호는 샹하이 타임입니다. 사실 중국 음식점은 또 중국 분위기가 나죠. 여러분, 성전빠오 만들고 계십니다. 네. 여기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먹고 있어요. 네, 이렇게 메뉴가 굉장히 많죠. 네. 저희는 성전빠오 이거 좋아한다. 이거 아 오이 이거 몰라? 아니야 쓸데없이 비싸다. 오이가 야 씨 구불이야 구불. 너무 비싸다. 그럼 내가 시키봐. 원튼 숲 완탕 완탕 있네. 완탕 면도 있고요. 역시 맨해튼은 비싸네요. 자, 완탕 수프 조금만 시켰습니다. 맛만 보려고. 완탕 수프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따뜻한 거 먹으니까 맛있네.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만두국 같고. 여러분 나왔습니다. 저희 이게 성전빠오라고. 네. 너무 맛있어 보이죠? 이 소스 해도 돼. 해. 나는 안 해.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어 보인다. 와. 못 먹으면 한번 먹어볼게요. 이 까만 거는 새우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돼지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봐봐. 여기 밖에 나와. 이거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이 안에 그 육즙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어이구. 네, 샌다, 샌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성젠빠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아래는 크리스피하고, 이 안에는 육즙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맛있어요. 먹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데일 수 있습니다. 혓바닥. 먹어볼게요. 와이프는 맛있다고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주스가 다 떨어졌다. 너무 맛있는데? 아, 진짜 오리지널이다. 아니야?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잘했다. 한국으로 치면 약간 군만두 비슷한데 군만두는 이렇게 안에 주시하지 않잖아요. 육즙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에 육즙이 그 샤오롱바오처럼 터지는 게 핵심입니다. 맛있다. 까만 것도 하나 먹어볼게요. 까만 거는 새우. 아유, 주스가 막 와 맛있다. 육가는 거 너무 맛있다. 와 제대로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겠지? 너무 맛있네. 오늘 베이가 제 눈치를 좀 보고 있어요. 주스가 이렇게 많이 흘렀죠. 부모님이 계속해서 만들고 계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생긴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완전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 상호는 샹하이 타임입니다. 여기 완전 강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예. 성젠빠오 맛집.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티 브랜드 헤이티를 마시러 가겠습니다. 싸다. 10불에 두 조각이랑 음료 하나 괜찮네요.
여러분 여기 본촌 치킨도 있네요. 이 본촌 치킨 한국에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한국에 없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예, 지점도 많고 예, 외국 애들 지금 픽업해 가네요. 예, 입니다. 여기에 왼쪽에 아닌가? 아 저기다. 예. 밤이 되니까 그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면서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헤이티. 아, 여기 줄 서는 거 보세요. 예, 헤이티. 진짜. 예. 저희도 미리 앱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예, 줄 서 있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짱이죠. 예. 중국 사람들이 장사를 참 잘합니다. 와. 야, 여러분, 이거 주문 들어온 거. 테이크아웃. 장난 아니죠? 와.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 네. 여러분, 대기표 한번 보세요. 스티커. 이런 게 진짜 맛집이죠. 그쵸? 네. 음료를 이렇게 팔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진짜. 대박이다, 대박. 여기 보세요, 여러분. 와. 같은 시간에 주스 파는 이쪽에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헤이티. 헤이티 사람 보세요. 예. 이게 그 뭐 중국 사람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사실 이거 되게 맛있어요. 물론 대부분 중국인들이 사긴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외국 애들이. 근데 이거 먹어보면 진짜 여러분 강추예요. 한번 뉴욕에 오시면 이거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피자 가게 지나가는데 와 피자 맛있겠다. 이야 피자 막 음식스러워 보이네요. 그죠? 이게 99센트짜리 피자가 있어요. 예, 이거 영알람인가? 거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비싸요. 이거 4불이고 1.5 10에 11.5 이거 비싼데? 네, 1.5 피자는 이렇게 한 조각입니다. 근데 얘는 한 조각이 좀 커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젠바오는 포장을 했고요. 지금 아, 또 다른 중국 음식점, 스촨 음식점에 도착했습니다. 가볼게요. 아, 그치. 분위기고요. 예. 전형적인 중국 음식점 분위기가 나네요. 스촨 음식점 분위기. 저쪽 안쪽에 보면은 백인 가족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 음식점은 사실 중국 음식은 미국에서 훨씬 한국 음식보다는 대중화가 됐습니다. 굉장히 대중화가 잘 된 음식이죠. 한국 음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뒤에도 보시면 예, 백인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예, 그만큼 예, 스촨 음식은 스촨 음식뿐만 아니라 중국 음식 전체가 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대중화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샤오롱바오 있고요. 샤오롱바오가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외국인들이 먹기 부담되지 않잖아요. 예. 예, 덕이 있습니다. 예, 베이징 덕 같은 거. 여러 가지 메뉴가 있네요. 예, 고기, 소고기 다진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가격대가 예, 뭐 한국 음식이나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맛있는 거 많은 것 같아. 찜 이거 되게 인기가 많은데 근데 너는 안 좋아하지? 뭔데? 족발탕. 아 난 싫어. 그래 하지 말자. 어. 그리고 베이징덕. 여기 스촨 음식이 있고요. 이런 거는 좀 비싸요. 셰프 스페셜은 조금 가격대가 나가네요. 20불, 30불 그 정도 하네요. 누룽지탕이 여기 있습니다. 해물 누룽지탕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정도입니다. 이게 뭐지? 위샹 라오스인가? 위샹 라오스? 위샹은 없고 진장 약간 비슷한 거. 진장 라오스야? 진장 라오스. 라오스 이거 약간
이렇게 안에 이렇게 넣어서 먹는 아, 마치 그렇구나. 오리 같아. 아, 오케이. 너 먹고 싶어? 아니 아니. 30불짜리 네. 누룽지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몽이고요. 하나는 포도. 여러분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중국 음료라고 편견 갖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반할 겁니다. 너무 맛있어요. 요거는 크림치즈예요. 크림치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빨 때 퀄리티도 너무 좋아요. 이거를 이렇게 마셔볼게요. 맛있다. 자몽 맛. 이게 사실 티 베이스로 이렇게 과일을 약간 믹스해가지고 만든 음료거든요. 그 위에다가 가끔 치즈 크림 같은 데 뿌려주고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다 중국 메뉴인데 너무 잘 되세요. 치킨이야? 아니야, 오리. 아, 오리구나. 되게 스페셜한 오리. 안 먹어봤어, 나도. 맛있어 보입니다. 이거 꼭 한번 먹어봐야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오리 요리랑 그리고 그 해산물 누룽지탕 같은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아니 먹방이 된 것 같은데요. 얘네 팀의 누룽지입니다. 약간 대구살 같은 게 있고요. 거기에 누룽지. 한국식 누룽지탕이랑 맛은 다른데 되게 진하고 맛있습니다. 맛있어 배야 먹어봐. 진짜 맛있어. 여기 좀 괜찮은 것 같아.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어디도 먹어봐. 오리 먹으면 좀 패스하지 않은 거 먹어. 오리고기 한번 먹어. 약간 훈제 오리예요. 훈제 오리. 맛있는데? 훈제 오리 되게 맛있다. 여기에 파랑 당근이랑 다 떨어진다. 그리고 오이 이렇게 싸가지고 여기 마요네즈를 좀 주네요. 마요네즈를 줘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같이 먹어볼게요. 맛있네. 나는 섞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파와 마요네즈와 훈제 오리. 맛있어. 신기하다. 되게 매워내면 이거랑 같이 하지. 맛있어. 오늘 고른 메뉴들은 다 성공적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돼지곰탕이랑 점심에 그리고 아까 성젠빠오 그리고 훈제오리 그리고 누룽지탕 다 맛있습니다. 아 이게 누룽지탕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너무 맛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개구리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개구리 요리 하나 또 시켰습니다.
네, 110일 나왔고요. 팁 포함하면은 130불 정도 될 것 같네요. 밤이 되니까 완전 화려해졌죠. 저기에도 99센트 피자가 있네요. 요즘 확실히 물경기라 저렇게 유행하나 봅니다. 이렇게 줄을 많이 서서 먹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불경기다 보니까, 불경기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다 비싸니까 이렇게 저렴한 피자가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